자, 마드 성화루트 계속해보도록 하시죠. 성화에게 무슨 고민이 생겼다던데? 성화의 안색이 좀 안 좋은데 혹시 고민이 있나? 요즘 성화에게서 렌챗이 안 오고 있다. 기분 탓인지 성화의 상태도 심상치 않아 보여. 윤성아, 표정이 왜 그렇게 퀭하냐? 배고파? 빵이라도 사다 줄까? 아니면 벌써 시험 공부하는 거야? 아, 대현이구나. 무슨 시험 공부야. 왜? 나 퀭해 보여? 살짝? 왜 그러지? 나 완전 멀쩡한데. 너 렌즈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뭐래, 나 렌즈 안 끼는데. 그러고 보니 타르 시리즈 찾아봤어? 아, 아직 히어로 영화를 잘 안 봐서. 아, 근데 우리 영화 약속이 토요일 맞나? 일요일이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성아야. 어? 너 고민 있구나. 괜찮으면 나한테 말해도 돼. 내가 또 눈치가 빠르거든. 아, 뭐래. 고마워. 근데 진짜 별일 없어. 그래? 확실한 거지? 아, 맞다고. 아, 이제 가. 나 잘 거야. 알았어. 참고로 영화 약속 일요일이야. 대현이가 왜 빡친 거 같지? 그럼 이따가라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알았어. 얼른 가. 반장이 교실에서 나갔다. 왠지 신경 쓰이는데? 나도 물어볼까? 어, 왜 준우야? 아, 아니, 너 무슨 일 있어? 아, 너까지 왜 그래? 진짜 나 멀쩡한데. 뭔가 이상해. 평소랑 좀 달라. 그래도 성화가 나한테 속마음을 터놓을 리가 없지. 반장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 그냥 좀 우울해 보여서. 뭐야, 독심술 에바야? 아직 우린 친하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별일 없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네가 웃는 모습이 이전과 다르게 너무 불안해 보여. 아니야, 고맙긴. 그래, 여기선 성화를 도와줄 수 없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어쩌면. 야, 어떻게 된 게 연락이 없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며칠째 조용하네. 연애가 잘 돼가고 있나 봐? 응? 뭔데? 아니야, 말해봐. 아, 내가 또 상담을 잘해. 뭐? 뭐야? 전화번호를 줘? 렌치에서? 성화가 이미지 몇 장을 보냈다. 그 내용은 스토커 새끼가 성화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설마 번호를 조회해서 SNS까지 알아낸 거야? 성화야, 뭐해? 날 보고 싶었지?
보고 싶대 선호야. 성화야 뭐해? 왜 대답이 없어? 찾았다. 네가 다니는 거 두명거 맞지? 미친! 이 새끼 학교까지 안 하겠어! 그렇다는 건 직접 학교 앞까지 찾아왔다는 거잖아. 나는 스토커가 보낸 내용을 계속 읽어보았다. 혹시 SNS 확인 잘 안 하나? 아참, 또 귀찮게 하네. 알았어, 찾아갈게. 깜짝 선물로 찾아갈게. 나 직접 보고 싶지 않아? 아, 난 언제나 네 생각만 하는데. 학교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꼭 연락해줘. 나한테는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뭐해? 왜 답장 안 해? 너 보고 있는 것도 알아. 얼른 답장해. 빨리. 미친 새끼.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딱 봐도 위험한 새끼인데 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당장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잠깐, 그러면 지금 성화의 마음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할 거 아니야. 안 돼. 다음 날. 갑자기 결석이라니. 무슨 일이 있나? 허니, 왜 아무도 못 믿는 말이 많아? 아유, 좋아요 누르다가 호감도 떨어지겠네. 성화 자리에 뭔 일 있냐? 어? 성화가 어디 갔지? 어제 때 일 때문에 결석한 거냐? 성화가 결석했다. 얘들아, 쌤이 환절기니까 조심하라고 말했지? 어떻게 말한 지 하루 만에 병결이 나와, 병결이. 너희들은 몸이 재산이야, 알아? 아무도 성화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그냥 말해버릴까? 하지만 그건 성화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기 관리는 스스로 해라. 그럴 나이 됐잖아. 아무도 성화를 도와주지 않을 거고 안다고 한들 도와줄 방법이 딱히 없을 거야. 이상, 수업 들어가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화는 나와의 대화를 끊어버렸다. 어차피 렌치실 뿐이라고? 그럼 어째서 나에게 스토커 이야기를 한 거야? 정말 처음부터 나에게 아무런 생각이 없던 거라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잖아. 난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해? 아니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순 없어. 너 혼자 힘들어하는 걸 나눌 순 없잖아. 나라도 도와줘야 해. 렌첸에서 만난 찌질한 스토커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새끼를 먼저 찾아내면 돼. 준우야, 잠깐 시간 돼? 어? 왜? 성화가 어제부터 연락이 잘 안 돼. 너 혹시 성화한테 무슨 일 있는지 아는 거 있어? 아니? 몰라? 나 성화랑 따로 연락 안 하는데? 영화 보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성화도 온다고 했으니까. 미안해, 이건 말할 수 없어. 차라리 내가 반장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 그럼 이따 봐. 어? 잠깐. 선생님이 독감이라고 하셨잖아? 왜 나한테 성화에 관한 걸 묻는 거지? 반장, 뭔가 불안해. 다음날이 됐어요. 스토커 새끼의 단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번엔 또 뭐야?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심각한 고민이네? 내가 성화를 꼭 도와야만 해. 아, 아무것도 없어. 밖으로 이동! 어?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지? 스토커의 단서를 찾아야 해. 거리를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읍시다. 스토커에 대해 추측해보자. 언제 올진 모르지만 성화를 반드시 찾아올 거야. 너는 자기가 성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 네가 사는 거 맞지? 정말 보고 싶었어. 토요일 저녁 6시 46분 주변 돌아보고 있는데 카페도 이쁘네. 여기서 만나면 좋겠다. 일요일 밤 9시 22분 네가 보낸 시간, 톡과 사진들, 특히 시간. 계속 찾아볼게. 뭔가 로맨틱하다, 그치? 다음에 또 올게. 기대해. 차례대로 일요일 밤 9시 22분, 월요일 저녁 8시 32분, 토요일 저녁 6시 46분. 항상 6시 이후. 넌 직장인이거나 학생이야. 말투로 보면 학생 쪽에 더 가깝지. 다른 날짜에 보냈지만 사진들은 다 같은 시간대에 찍힌 거야. 그러니까 넌 석양이 질 때쯤 대략 저녁 6시 이후에 스토커질을 하러 나타나는 거야. 일단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어? 야, 멀뚱히 서서 뭐하냐? 어? 하민아. 어, 안녕? 안 가고 뭐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 어? 우리 학교야? 왜 교문에서 기다려? 아, 우리 학교는 아닌데 분명 이쪽으로 올 것 같아서. 뭐야 그게.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 약속 잡긴 한 거야? 아니, 사실 약속 잡은 건 아닌데 꼭 찾아야 할 사람이야. 근데 만날 거면 주말에 만나는 게 정상 아니냐? 평일은 바쁘잖아.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보단 일찍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알아서 해라. 남피 반감. 어, 제가 하민이가 떠났다.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았나?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있을지도? 다시 한번 스토커가 보낸 메시지들을 분석해보자. 앗! 스토커가 찍은 사진들 중에 카페 문이 닫혀있는 게 보였다. 어느 카페인지 알 것 같은데 영업시간에 검색해볼까? 카페 영업시간 평일 9시에서 22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21시, 일요일은 쉽니다. 이 새끼! 일요일 아침에 카페 근처에 왔었구나? 그래서 문 닫힌 카페가 찍힌 거야. 그렇다는 건 이번 주도 일요일에 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야. 그런데 하필 이번 주 일요일엔
영화 약속이 있는데 대현이가 초대한 다른 토론 동아리 애들이랑 꼭 같이 보기로 했는데 젠장! 어떻게 하지? 네가 날 못 믿어도 좋아. 답장하지 말고 듣기라도 해. 앞으로 학교 다닐 때 혼자 다니지 말고 평소 다니던 길로 다니지 마. 머리를 바꾸는 것도 좋고 누군가가 널 알아보지 못하게 해. 그 새끼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면 모든 SNS 글을 비공개로 설정해놔. 그리고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너를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 경찰에 신고하기 들었다면 그 새끼를 꼭 만나. 너무 걱정하지 마. 과신병 환자일 거야. 혼자 무서워하지 마. 답장은 없지만 내 메시지는 읽었어. 그러면 된 거야. 나머지는 성화 너에게 달렸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다음 날, 신기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스토커 새끼하고 만나게 되는데. 오잉? 영화 보기로 한 거 기억하고 있어? 하민아, 내가 하는 거 다 모르겠네. 반장, 기억하고 있어. 고맙다. 왜? 아이씨 너 성화랑 열광하는데? 다행이네. 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했지. 어, 반장, 그만해 보자. 어, 아니? 아직 못 만났는데? 여친이라. 아, 여친일 리가 없지. 여친이냐, 아니냐. 여친일 리가 없잖아! 심각한 건 아니야. 어. 무슨 일이지? 스토커가 학교에 왔네. 오늘은 다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한 날. 하지만 난 해야 할 일이 있어. 스토커를 쫓아야 해. 서가를 위해서! 난 스토커를 반드시 잡아야만 해. 대현이가 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성화도 왔어! 준우야, 어디야? 좋아, 성화가 영화관에 잘 도착했구나. 다행이야. 성화도 용기를 냈구나. 그럼 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이제 스토커를 찾아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스토커를 어떻게 찾지? 생각을 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어그로를 끌어서 나를 찾게 만들자. 성아야! 어? 성아야! 어디라고? 학교 주변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크게 성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화하는 척하면! 어? 어! 알았어! 그쪽으로 갈게! 스토커라면 당연히 날 눈여겨보지 않을까? 확신은 없지만 만약 걸린다면 이대로 골목으로 유인하는 거야. 응! 그래서? 사람 없는 골목으로 들어간다. 아, 그랬어? 아, 금방 갈게. 만약 계속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스토커야. 아니야.
이제 다 왔어. 바로 코앞이야. 응, 그래. 다 왔으니까 끓일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저벅저벅. 따라오는 다른 발소리가 들린다. 왔구나, 이 새끼. 지금 내 뒤에 있어. 아, 저기요. 뭐야? 이 사람이 스토커라고? 제가 찾는 사람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따라왔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윤성아라는 아이 알고 계신가요? 아, 저는 성아 친한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옆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젠장, 생각한 인상과는 너무 다른데? 너무 수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아랑 친하니까. 멀쩡하게 생겨서 잠시 망설였지만 상대가 말을 꺼내자 확신이 생겼다. 이 녀석 거짓말을 하고 있어. 렌트 타신 분 맞죠? 제가 알기론 성아에겐 친한 대학원 오빠가 없어요. 누구시죠? 잠깐, 내가 착각했나 망설였지만 네 행동과 말은 너무 노골적이야. 아, 그러시구나. 혹시 성아 친구인가? 애인은 아니지? 내가 알기로는 성아에겐 남친 없거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경계를... 내일 가계정으로 차단해도 연락하고 집 주소 찾아서 주변 사진 찍어서 보내고 스토킹 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넌 그냥 쓰레기 스토커 새끼야. 그런 행동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추태를 딴 사람의 시선으로 직접 들어본 소감을 말해봐! 다 아는구나. 이거 참 쑥스럽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지? 성화랑 엄청 친한가 봐? 근데 오해하진 말아주면 좋겠다. 그런 행동이라니. 좋아하는 것 뿐인데. 근데 너는 뭐야? 뭐 진짜 남자친구라도 돼? 역시 그만둘 생각이 없구나. 아니요, 제가 다 아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그 방법뿐이야. 제가 성화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인 척하고 장난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연락을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드리려고 유인했던 거예요. 이게 최선이야. 부끄러움은 잠깐이니까. 다시는 이런 장난치지 않을게요. 아, 그랬구나. 장난친 거였구나. 와, 완전 속았네. 그냥 웃어 넘기네? 엄청 화낼 줄 알았는데. 야, 진짜 민망하다. 생각보다 쿨한 사람이었나? 어떻게 사과드려도 화나시겠지만. 그래, 빨리 사과하고 끝내자. 최대한 정성스럽게. 제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다가와서 내 얼굴을 때렸다. 뭐야? 이 새끼 제정신이야? 이 씹새끼가 누굴 속이려 들어. 내가 성아랑 통화도 안 해봤을 것 같아? 족까지 말고 성아나 데리고 와. 뒤지기 싫으면. 이 새끼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말 안 하지? 하여간 씨발 요즘 애새끼들 겁대가리가 없네. 딱 봐도 족 찐따 같은 새끼가.
하지만 성아도 힘내고 있어. 나도 뭐라도 해야 해. 아, 알았어요! 하지만 저 성화번호를 몰라요! 일방적으로 시켜서 온 거라고요! 번호를 알아! 부르든 말든 하죠! 하긴, 내 번호는 차단당했으니까. 제대로 전화해서 이쪽으로 불러. 나 있는 거 말하지 말고. 남자가 휴대폰을 들었다. 지금이야. 빠르게 잡는 거라면 자신 있다고? 남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휴대폰을 뺏어서 바로 땅바닥에 내리쳤다. 뭐 하는 거야? 바로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서 휴대폰을 내리쳤다. 이런 씨발 미친 새끼! 폰번호 뭐 되었지? 너의 모든 스토킹이 가능했던 건 휴대폰 번호를 통해 찾은 정보와 아이디를 때문이야. 이미 성아는 너의 모든 것들을 찾아냈고 번호만 없으면 넌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 새끼 처음부터 이제 연락 못하겠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자식을 떼어놓기 힘들 거야. 문제는 이제 뒷감당을 하는 거지. 아이씨, 이빨.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너도 내가 만만하냐? 이 개새끼가! 죽여버린다, 이 씨발 새끼야! 이 미친놈이 진짜 연인이라도 잃은 것처럼 달려드네. 어디 한번 더 깝쳐봐, 이 존만할 급식 새끼! 내가 만만해 보여? 만만해 보이냐고! 그... 때리면 안 돼. 그냥 참고 넘기는 거야. 괜히 내가 이 녀석을 때렸다간 성아에게 분풀이를 할지도 몰라. 왜 가만히 있어? 덤벼 씨발! 날 무시하지 말라고! 스토커가 옆에 있던 벽돌을 들었다. 씨발! 저건 개위험한데?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이건 네가 가해자라고! 네가 먼저 벽돌을 썼으니까 난 정당방위라고! 춥고 아프다. 성화는 지금쯤 좀 나아졌을까? 반장이 곁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성화를 직접 도와주는 건 내가 아니라 반장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성화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여기가 내 자리야. 야, 그리고 너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했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냥 만나기만 하려던 건데! 성아도 나를 좋아했어! 내가 편하다고 했다고! 나한테 호감이 있었단 말이야! 실제로 만나도 좋아했을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성아랑 잘 됐을 거고! 성아도 좋아했을 거라고! 하! 뭔 개소리 하냐, 너! 성아가 좋아했을지도 몰라. 편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건 네가 아니라 네가 쓴 글자들 뿐이야. 네가 아니라고. 나는 대체 왜 무슨 착각을 하는 거야? 현실에 너는 성화가 알지도 못해. 아니지, 알면 더 싫어했을걸? 지금 네 꼬라지를 봐. 그냥 스토커잖아.
전화번호로 온갖 정보를 뒤져서 쫓아오고 차 안에도 계속 연락하는 게 스토커지 뭐야? 대학원생? 구라치고 있네. 대체 왜 이 새끼를 고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너도 찐따지끼잖아. 평소처럼 버튼이 눌린 게 아니야. 왜 말이 없어? 솔직히 너도 찔리지?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몰래 찾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이 새끼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정신승리나 하면서. 그러니 여기서 꺼져. 신고 나가기 싫으면 CCTV랑 휴대폰은 폼인 줄 알아?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었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네 할 말만 다 하고 뭐 신고? 이 새끼가 미쳤나? 좆가 씨발 급식 새끼가! 난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그렇구나. 난 서가랑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나는 서가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씨발, 네 폰에 성화번호 찾아서 찾아가면 돼. 지랄, 가게 어디가 스토커 새끼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녀석을 막아야 해. 의식이 흐려진다. 진짜 끈질기네. 지치지도 않냐? 이거 쌍방이야. 내가 때린 거 아니야. 넌 먼저 벽돌을 들고 날 위협했어. 맞지? 그러니까 난 정당방이야. 아, 이제 성아한테 전화해서 찾아가야겠다. 성아가 나 다친 거 보고 걱정하겠네. 뭐야? 이 미친 새끼! 왜 폰에 성화번호가 없는데? 애초에 연락하는 사람도 몇 명 없네? 하! 이런 새끼가 나보고 찐따니 뭐니 한 거야? 아, 나 씨발 X같네! 야, 네가 더 찐따 새끼 같은데? 일어나봐, 야! 야! 저기요! 이 사람 그쪽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때린 거 맞죠? 아저씨가 때린 거 맞네! 가까이 오지 마요! 신고할 거니까!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 말을 좀. 전 피해자입니다. 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신고할 거야. 그쪽이 피해자라고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그쪽을 때리기라도 했단 거예요? 아, 네! 바로 그겁니다! 전 억울해요! 최준우? 최준우잖아? 얘가 사람을 때릴 리 없지. 너 누구야? 준우야, 정신 차려. 아, 머리 개 아파. 뭐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괜찮아? 일어나봐. 유리와
스토커가 보인다. 야! 어디가! 이 개새끼! 스토커가 도망친다. 야! 이 깡패 새끼야! 거기서 잡히면 뒤진다! 이씨! 유리가 휴대폰을 들었다. 아! 안 돼! 신고하지 마. 신고를 하면 성악까지 연관될지도 몰라. 야! 뭔 개소리야! 잡아야 할 거 아냐? 화도 안 나? 어차피 지금 잡아봤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괜찮아. 어차피 저 새끼는 앞으로 힘들 거야. 대체 혼자서 뭐라 하는 거야? 진짜 저 새끼 보내줘도 돼? 어, 그냥 보내줘. 이제 괜찮으니까. 이젠 됐어. 난 할 만큼 했어. 진짜 너는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어? 유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끝났다. 그 후 병원에 갔지만 다행히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하루 종일 반장고를 붙이고 다닌 것 정도. 기분 탓인가? 요즘 계속 얻어맞기만 하는 것 같아. 결전이 끝나고 다음날 아 미안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가고 싶었는데 빠져서 미안해. 아? 스토커? 난 몰랐어. 어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잘 챙겨줘. 괜찮아 할 만큼 했으니까. 유리야 미안해. 그래도 네 덕분에 살았어. 조심할게. 그래 성화야 스트레스 풀리니까 다행이다. 어 하민아 미안. 아 스토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화가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다. 잘했다. 이제 스토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스토커 사건 이후 학교 생활은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스토커가 다시 성화를 찾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성화, 너 어제 타르 보는데 침 흘리면서 자더라? 아니, 전날 밤새웠다고 했잖아. 너 자꾸 그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진짜. 하지만 성화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데 잘 수 있지? 아, 닥치라고 임대영. 이젠 성화 곁에 반장도 있잖아. 반장이 성화를 도와줄 거야. 어? 준우야, 얼굴이 왜 그래? 맞았어? 헐, 준우, 뭐야? 넌 왜 그래? 어, 성화가 나를 걱정하고 있어. 야, 임대현, 반장이면 미리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제 그냥 아파서 안 온다길래 감기인 줄 알았지. 나를 걱정해주다니 기쁘다.
아, 이거? 어제 길 가다가 넘어졌... 준우, 너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지? 아, 성아! 아, 그냥 넘어지다가 부딪힌 거야. 와, 근데 부딪힌 거 치곤 너무 살벌한데? 눈은 괜찮은 거지? 막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야? 다들 날 걱정해주고 있어. 에이, 그랬으면 입원을 했지. 그래도 너무 부었잖아.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아, 난 괜찮아. 거봐, 괜찮대. 아니, 걱정도 안 돼? 아휴, 반장 인성. 고마워, 정말로. 다들 좋은 친구구나.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렸다. 야, 이 새끼야. 너 어제 애들 통수 쳤다며? 이런 쓰레기 새끼, 이거. 마,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암튼, 나 양지랑 얘기 좀 하게. 1교시 자리 좀 바꿔주면. 어래?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왜 눈이 궁예가 됐냐? 미륵 다 됐네, 이거. 하여간 맛집 새끼 쳐맞는 게 일이야. 그래, 다 좋은 친구지. 이 개새끼 요 빼고. 누가 이상한 소리를 내었는가? 읽어줬구나. 정말 다행이야. 역시 반장이 성아를 도와줬어. 잘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하자. 난 여기까지야. 나도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돼. 나는 그 스토커와 다르니까. 그러긴 뭐랬어. 다행이다. 그래, 이제 다 잘 될 거야. 이제 렌책 같은 건 하지 마. 그동안 재밌었다. 잘 지내. 미쳤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렌책을 왜 해? 뭐? 뭐라고? 자,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민이랑 리라는 했으니까 성화를 해볼까요? 왠지 성화가 신경 쓰인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들 들어가.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세 명이 나를 빤히 쳐다본다. 무서워! 아휴, 그럼 그렇지. 셋 다 불만이 가득해 보여. 그럼 내일 봐. 안녕.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호다닥 도망쳤다. 무서워. 얼른 여기서 도망치자. 다음날 성아와의 만남 약속이라. 성아에게서 속이 와 있네.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렌치는 해볼까? 뭐지? 선물이다.
선물은 나중에 주고. 자, 렌트 타러 갑시다. 성아는 항상 렌트를 한다. 나랑 이렇게 오래 했으니 이제 랜덤 세팅의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다. 랜덤이 아니게 됐으니까. 어? 난 몰래? 혹시 범죄자냐? 아, 레알 어이없네. 아, 그게 왜 비밀이야? 왜? 너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아니, 너 노래 취향 같은 거 보고 직감? 한 리코 줘봐. 그럼 보게. 아니, 어차피 난 네가 누군지도 몰라. 오케이. 내가 객관적으로 봐줄게. 나는 링크를 눌러 성화가 부른 노래를 받았다. 분명 천사의 노래 같은 느낌일 거야. 성화는 목소리도 좋으니까. 기대된다. 잠시 후. 천사의 노래가 아니라 악마의 진원곡이었다. 아니,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다니. 사람이 부른 게 맞나? 혹시 막 변조를 한 게 아닐까? 톤이라 음질이 구리다. 실제로 들으면 몰라. 아, 싫어, 싫어. 어? 손은 왜? 아, 오케이. 나는 손만 찍어서 성아에게 보냈다. 손 정도야, 뭐. 떠, 여자 인증이 벌었다? 남자거든? 손이 뭐 어때서? 기다려. 나는 다리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자, 이제 남자 같지? 아, 또 여자 인증을 하고 말았다. 아이씨. 아, 아니라고! 남자답기만 한데, 레알. 미친, 너 뭐라 하는 거임? 미쳤음? 아우. 미친! 교복이잖아! 시발! 손댔다! 평소에 정리 좀 할걸! 들켰나? 들킨 건가? 어? 그냥 바지인데, 왜? 알았다. 아니, 너 왜 자꾸 만나라고 하냐? 저번에 그런 일도 있었으면서. 성아, 너는 모르겠지만 넌 엄청 위험했었어. 다시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싶진 않아. 내가 사이코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놈들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은. 내가 해온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니니
아니었구나.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쁘다. 성화가 나를 의심한다면 나는 해명할 방법이 없어. 직접 만나는 게 두려웠지만 만나지 않은 게 더 두려운 일이라고는. 알았어, 만나자. 그래, 그때 봐. 다음날 성화에게 내 결심을 말해야 돼. 전에 어? 그거 또 보는데? 고맙다. 난 다음에 음료수를 선물해 볼까? 자, 거리로 가보자. 거리로. 와, 나도 기대돼. 자, 선물은 이걸로 해볼까? 아니야, 다음에 할까? 자, 성화한테 가봅시다. 오늘은 성화와 만나기로 한 그날. 너무 떨린다. 성화를 만나도 되는 걸까? 그래, 이제 만날 때가 됐어. 언제까지고 성화를 속일 순 없어. 성화를 만나러 가자! 나야! 응? 너 뭐죠? 렌트 상대. 네? 그쪽이? 어, 그게 나야. 역시 아직은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 저기, 안녕하세요? 그냥 반말해. 저, 근데 원래 목소리가 좀 아니 허스키한 편이야? 어제 노래방 갔다가 쉬어가지고. 저기. 네! 아니, 우리 서로 얼굴 공개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너만 가리기야? 아니, 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만 하려던 거라서. 굳이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 이게 훨씬 이상한데. 그래. 아니, 그냥 말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사람 같진 않은데 왠지 나만 얼굴 보여준 것 같아서 억울해. 그래도 네가 싫으면 굳이 안 보여줘도 돼. 역시 성화는 착해. 그래, 고마워. 하, 계속 목소리 깔고 말하니까 목 아프다. 자동음성 변조기 같은 거 없나? 근데 어때? 어? 뭐가? 나 실제로 보니까 어떠냐고.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야? 아니, 예뻐. 진짜? 진짜야? 너 엄청 착하네. 고마워. 자기 칭찬했다고 바로 착하대. 너도 얼굴은 안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같아. 그, 딱 보면 대학원생치고는 생각보다 작... 아, 아니, 어려 보여. 어, 맞아. 어좁이야. 아니, 어좁이라고는 안 했어. 취소, 취소. 아, 미안. 내가 머리가 나빠서 가끔 막 생각 없이 뱉을 때가 있어서. 미안. 다른 얘기할까? 아, 맞다. 나 썸남이랑 요즘 엄청 잘 돼가. 이대로만 가면 고백각이야. 아, 그래?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잘 됐네. 이미 너한테 들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건 좀 어때? 너 학교 생활 걱정 엄청 많이 했잖아. 응? 학교 생활은 괜찮아. 잘 챙겨주는 썸남도 있고 잘 맞는 절친도 있어. 반 애들도 다들 재밌어. 선생님들이 다 우리 반이 또라이가 제일 많대. 아, 분초장기 있는 애도 있고. 머리 진짜 좋은 애도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애도 있고. 그리고 역시 나는 없구나. 당연하지. 네 덕분에 알게 된 애도 있어. 처음 너 때문에 인사했을 땐 어색했는데 대화해보니까 나랑 잘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은근히 나한테 친절해.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냥 표현이 좀 서투른 것 같고. 괴롭힘 당해도 꿋꿋해. 엄청 착한 것 같아. 앞으로 더 친해지고 싶어. 좋아하는 거면. 어?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어. 말도 잘 안 하는 애라면. 만약 구애가 널 좋아한다면 어떡할 거야? 난... 그건 별로. 넌 정말 병신 새끼야. 왜 그걸 물어봤을까? 그렇구나. 그래, 그럼 이제 넌 가봐야 할 것 같아. 성아야,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이 목소린! 일찍 와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번정? 반장이 왜 온 거야? 설마 약속이 있다고 한 게 반장이었어?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30분이나 남았잖아. 30분이나 기다리려고? 늦는 것보단 기다리는 게 나아. 근데 저분은? 아, 친구. 저번에 말했던 렌츠 친구야. 나도 실제로는 처음 봤어. 아, 반가워요. 성아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제 소개도 안 드렸네요. 인대현이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해요. 내가 너무 긴장했나? 반장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 기분 탓이겠지? 우선 이 자리를 피하자.
반장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참, 대학원생이라고 하셨지? 아쉽네요. 같이 있어도 괜찮은데 제가 모르는 성아 이야기도 들을 겸. 아! 안 돼! 저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 따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아니야! 이 오빠 내가 너무 오래 잡고 있었어. 원래 더 일찍 가기로 했었단 말이야. 저도 아쉽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는 걸로 해요. 목도 아프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더니 피곤해. 계속 이야기하다가 정체를 들킬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형 탈 없이. 저 때문에 이야기 분위기 망친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어차피 이야기 다 끝난 참이에요. 오, 우리 대현이 분위기도 챙길 줄 알아? 저, 그럼. 역시 둘이 잘 어울려. 나 같은 아싸가 비빌 곳이 아니야. 나는 인사를 하고 그들과 멀어졌다. 이미 확인했잖아. 성화에겐 내가 필요 없어. 난 이제 방해꾼일 뿐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필사적으로 외면했을 뿐. 저기요. 응? 반장이 혼자서 내게 다가왔다. 멀어진 줄 알았는데 나랑 따로 할 말이 있나? 너 이제 그만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을 걷는 동안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면 가끔 이런다. 그렇게 걷다가 떠올랐다. 반장은 완벽하고 예의가 바르다. 그런 반장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대학원생인 사람에게 악수로 인사를 건넬 리 없다. 마치 동갑인 걸 안다는 듯. 내 정체를 안다는 걸 나에게 전하려고? 그리고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으니 다시 와서 말한 건가?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걸지도. 하지만 만약 정말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럼 나에게 했던 말은 이제 그만해. 경고겠지? 반장이 나를 눌러보는 것 같아. 이건 분명 경고야, 경고. 끝내기 전에 인별 업데이트만 보고 갈까요? 와, 가고 싶다.